전국 지역에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 많은 당원들께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천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와 제보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. 때로는 진정서 또 탄원서 형식으로도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요즘 여러분의 억울함을 듣다가 그 억울함이 제 마음속에도 자리 잡아 잠못 드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무엇이 당을 위한 길인지 의논하면서 결론도 내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각 공간 위에 최고위 의결로 사무총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이 최고위 의결을 통해 전달한 그 내용이 각 공간위가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. 많은 당원들께서, 시민들께서 최고위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시기에 저는 일일이 전화를 받으면서 설명을 하다가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. 핸드폰을 하도 붙들고 있다 보니 이제 대기만 하면 왼쪽 팜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제 청력과 목소리에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최고위가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각 공간위가 최고위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때 최고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각 공간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최고위가 결정한 의견을 무시하고 공간위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공간위원장과 공간위원들이 1차적으로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. 각 공간위원장과 공간위원들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에게 떠넘기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.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합니다. 우리 지도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. 각 공간위원장들께서는 우리 당원들이 공천에 관해서 질문하실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. 회피하지 말아 주십시오. 투명하고 반듯한 공천을 확인시켜 주실 의무와 책임도 각 공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.